네, 단젤리코의 솔리드 기타입니다. 네, 이 모델은 그 줄리아드림의 박준영님의 기타입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꼬르륵 하고 나오는 고자가 그게 말을 고자. 예. 네, 말을 고엽의 고자. 네, 고엽의 그 바로 그 고자. 품격이 말라 비틀어졌다는 얘기죠. 예, 예. 네. 누구님의 기타라고요? 아, 이게 이 기타가 얼마 네. 전에 그 저 아는 친한 동생이 요 똑같은 모델을 엔도서 받았어요. 아, 네. 디안젤리코 엔도서요. 네네네. 공식 엔도서입니까? 네네, 공식 엔도서입니다. 그래서 그 말했어요. 누구시라고요, 다시? 줄리아 드림의 박준영. 줄리아 드림? 네, 줄리아 드림이라는 밴드. 아, 그렇군요. 박준영님. 네. 줄리아 드림.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네, 그래서 이 기타를 사용하고 계시다는 어떻대요? 들어보셨어요? 괜찮대요? 좋대요? 그 뭐 지금 유튜브에 줄리아 드림 플라워라고 검색하시면 이거 들고 뮤직비디오도 나오고 그렇군요. 네, 그거 보시면은 이 사운드도 좀 들으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같이 리뷰해볼 기어는요, 아틀란틱 수원 패시 모델인데요. 이게 디럭스예요. 기존에 했던 거는 프리미어 뭐였죠? 아틀란틱이었고 프리미어고. 이거는 정말 점수가 잘 나왔죠. 115만원이라는 아주 저렴한 가격대에 선생님은 일렉은 역시 솔리드, 은총씨는 4대 중 가장 상남자, 저는 돌아오고 싶은 싱글 해서 돌싱 9.59 이렇게 나왔었는데, 이게 이제 그 라인이 그 프리미어 아틀란틱 위에 디럭스 아틀란틱이 있는데, 이 디럭스 아틀란틱이 또 세 가지로 나뉩니다. 어떻게 되냐면은 스탠다드, 뭐 베이스우드가 이제 기본인 스탠다드가 있고, 또 리미티드 에디션이 있고, 그냥 그거 말고 그냥 특수 스펙을 갖고 있는 그냥 변종들이 있는데, 어허. 얘는 그 디럭스 아틀란틱에 속해 있는 애들 중에 그냥 변종. 그 변종인데 사실 이게 그 같은 라인에 그냥 속해 있어요. 스탠다드 라인 중에 스탠다드의 피니시가 네 가지 피니시가 있는데, 그 펜더도 보면은 그 뭐 어떤 색상에만 메이플 지판이고, 네, 어떤 네, 색상에만 네, 뭐 로즈도 이런 이거, 식으로 나뉘잖아요. 뭐 애쉬 바디고 뭐 이런 게 네.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디럭스 아틀란틱의 스탠다드의 네 가지 모델 중에 내추럴 스완프 애쉬 바디 바디만 그 애쉬로 들어가고요. 나머지 네네네 헌터 그린, 빈티지 화이트, 블랙은 다. 바디가 베이스 우드입니다. 아, 네. 아, 그래서 기본으로는 그래요. 베이스 우드 스펙으로 표기가 되는데, 이 모델만 그 중에 수원 패시라는 거. 그래서 막 이렇게 네. 기본 그 스탠다드 디럭스 아틀란틱은 수원 패시보다는 베이스 우드로 된 모델들이 더 많다라고 아,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수원 패시 모델을 먼저 저희가 리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스펙 살펴보겠습니다. 네. 스펙은 가격 220만원이고요 메이드 인 코리아입니다. 이야. 전장은 102.5cm, 무게는 3.8kg, 그리고 39플러스 2mm의 두께를 가지고 있고요. 12프렛 뒷둘레는 76mm, 바디는 스완페이쉬의 글로스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4기 3피스, 메이플 월러 메이플로 중간에 한 줄 쭉 가 있죠. 그로버 슈퍼 오토매틱 락킹 헤드머신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앞쪽으로 돌아와서 터스크 너트, 너비는 43mm, 지판 포페로 사용되어 있고요. 355mm 지판 공유 반지름 가지고 있네요. 스케일 길이는 629mm, 22 미디엄 프렛, 세이머 덩컨의 DA59 험버커 픽업 세트 2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투볼륨 투톤 푸시풀인데 이게 스플릿이죠? 네. 아예 한쪽이 사라집니다. 3-way 토글 픽업 셀렉터가 있고요. 튜너매틱 브릿지, 스탑바 테일피스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바로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네, 팬더입니다. 네, 은총씨가 이제 3-way밖에 없으면 릭이 좀 길어지죠. 네. 좋아요. 스플릿 사운드 괜찮네. 좋다, 스플릿 사운드. 네. 센터 진하네요. 네. 뽑아볼게요. 하나만? 뒤에만 뽑았을 때 다 뽑겠습니다.
그 가운데다 놓고 넥만 뽑는 걸로. 어 맞다. 네, 비슷했습니다. 그것도 가능하죠. 그렇죠. 네. 이게 맞네요. 할 거예요. 생각보다 둘 셋 둘이 있는 거네 그러면. 은근히 네. 7단이네. 네. 역시 배운 사람이라 달라. 네. 난 생각도 못했어. 이게 네 그렇습니다. 마샬. 앰프를 이기네. 앰프 소리가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꼭 기타 소리가 강조돼서 나오네. 기타 색깔 확실히 예, 확실히 있는 것 같아. 뽑겠습니다. 또 뽑겠습니다. 두 개 다 뽑고요. 이건 너무 얇아지네요. 예. 자 앞에 거 네. 앞에 거 뽑았습니다. 요소 참 좋네요. 앞에 거 저기 넣은 거 네. 앞에 거 뽑은 거 가변성이 상당합니다. 의외로 힘드네요. 의외로 네. 들을 게 많았어. 네. 네. 이거 3단이라고 좋아했다가 잠깐 네, 알고 봤더니 7단. 네. 세상사를 알 수 없죠. 아까 좀 제가 좋다고 생각했던 요거 한번 해볼게요. 사운드 훌륭하네요. 예. 얘는 되네요. 네, 예. 됩니다. 여러분, 충분입니다. 얘는 메탈 하셔도 됩니다. 얘야말로 네. 만능입니다. 네. 네. 나샬 게인.
조금 무거운 감에 있어요. 톤이 네, 이제 맞아요. 뭐 우리가 이제 사실 요 정도 바디 굵기면 SG랑 좀 비슷하잖아요. 네. 물론 나무는 다른데 네. 요 친구가 확실히 톤이 조금 깁슨보다는 많이 무겁네요. 맞아요. 아까 클린톤을 모니터할 때도 특히 이제 스플릿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쌍홈을 들었을 경우에 굉장히 두툼하고 묵직한 오히려 우리가 할로우 바디에서 기대할 만한 네. 그런 정도의 중점이 나온단 그러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전 시간 했던 기타는 약간 바뀐 것 같아요. 네, 그죠. 오히려 무게감은 얘가 되게 좋아요. 예, 네. 근데 이제 게인이 나올 만큼 나와준다. 게인이 어떻게 보면 이 묵직한 중저음이 약간 그 풀게인에서는 무슨 게인 부스터 역할 같은 느낌으로 쭉쭉 나오니까 네, 그런 것도 네, 있네요. 굉장히 좋네요. 자, 요것도 네. 멋진 시연 듣고 와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뿅! 매력을 이렇게 시연을 통해서 알아봤고요. 아틀란틱 스원페이시 확실히 사운드가 솔리드 기타답게 쭉쭉 뻗고 시원시원한 그런 느낌. 그리고 의외로 조금 묵직한 중저음의 활용도. 대신에 3단인 줄 알았더니 7단이었던 네, 픽업 셀렉터 덕분에 가벼운 그런 저것까지도 다 가능합니다. 이거 선생님 한번 쳐보시죠. 네, 조금 그런 우리가 얘기하는 흔히 팝적인 하프톤도 충분히 뽑아낼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단단하고 저거하군요. 네. 깊군요. 네, 그렇습니다. 무게감이 확실히 좀 느껴지는 그런 사운드예요. 저거합니다. 네, 이렇게 선생님의 어떤 뭐 블루스 연주하고도 상성이 있는. 네. 그러니까 보면은 의외로 범용성이 뛰어난 모델이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다양한 표현 그런 양식을 가지고 있고요. 사운드의 레인지도 넓은 편입니다. 자, 이렇게 디안젤리코의 디럭스 아틀란틱 스원프에쉬 모델 같이 살펴봤고요. 선생님도 한 줄 평 드릴게요. 아까는 야마가 친구 하자 그랬잖아요. 네. 네. 마샬 친구 단젤리코 이렇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샬 친구. 요즘 힙하다는 친구들이 쓸만한 기타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네. 요즘 힙하다는 친구들? 예. 네. 그래요. 어떤 그러니까 친구들? 그러니까 요즘 약간 복고 음악도 유행하고 네. 그런 사람도 딱 그 대중음악도 뭐 크러쉬라던가 뭐 이런 약간 힙합과 R&B 소울 좋아하시는 친구들 많잖아요. 그런 음악에 이제 잘 묻어날 기타라고 좀 트렌디하고 힙한 기타. 네네네. 알겠습니다. 좋네요.
저는 그 솔리드의 매력이 굉장히 잘 살아있는 기타라는 생각이 들어요. 클린톤에서는 그 중저역대의 매력 단단하게 잡아주는 거 좋았고요. 그리고 게인톤에서는 쭉쭉 뻗는 게인 사운드 좋았고요. 그래서 의외의 범용성을 가지고 있는 솔리드의 매력을 되게 극대화한 기타라고 해서 쏠쏠한 기타. 쏠쏠한 기타. 네. 알겠습니다. 220만 원입니다. 네. 비싸다죠. 비싸긴 한데 그래도 이게 소리가 되게 좋은 편이라서. 네, 자, 몇 대면? 짜잔. 8599. 네. 네. 저도 올렸습니다. 이거 마음에 드네요, 이거는. 그러니까 뭐 글쎄요. 뭐 이거를 메인 기타로 이제 쓸 수도 있는데 아, 그렇죠. 뭐 그러니까 뭐 저희가 왜 늘 말하는 뭐 그 어떤 음악을 전공한 학생이라든가 이제 현대 음악 가요 이런 게 하는 친구들한테는 이게 첫 기타 only one은 될 수는 없겠지만 자기 음악을 하는 사람한테는 이게 딱 하나의 메인 기타로도 가능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 진짜 은총 씨가 딱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뭐 다양한 공부를 해야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적용시켜야 될 것들이 많은 상태에 있어서 only one이 되긴 힘들겠지만 경력자들에게 그 진짜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을 바탕으로 나만의 세계관을 뿌릴 때는 진짜로 괜찮은 네네네. 메인 기타가 충분히 될 수 있는 그런 영역을 보여줬습니다. 자 오늘 디럭스 아틀란틱 스완패션 모델을 같이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디럭스 아틀란틱 리미티드 네. 에디션 이제 네, 우리가 얘기한 베이스우드 네, 베이스우드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베이스우드는 어떤 사운드를 뽑아내줄지 오늘 이 스완패션이 좋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더더욱 기대하면서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총 씨가 마무리해 주시죠. 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크림 네 유튜브 구독과 님. 형이 형이 오늘 형이 마무리 저기가 어떻게다 그러면 형이 큰님만 해. 알았어. 자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님이 됩니다. 큐타이스 이것도 뭐야.